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수지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병에 출마한 권민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지가 키운 여성 정치인, 준비된 민생 대변인으로 분에 넘치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풍노도와도 같은 격변의 시대, 위기와 기회가 함께 몰아치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 제 젊음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정직함으로 대한민국과 내 지역 수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서약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여러분, 낡은 시대는 이제 떠나보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희생과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그 두 축 위에 새로운 국가 전략을 짜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인공지능 AI를 위시한 첨단 테크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 일자리와 삶의 양식과 규범과 문화를 바꾸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차없는 신세대에 적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미력 하나마 이 권민아가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밝힙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 클러스터가 될 용인을 중심으로 인근 분당, 동탄, 화성 그리고 평택을 첨단 테크 문화 복합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와 진영을 초월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용인을 뿌리부터 바꾸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벌써 반도체와 중국 이 두 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잔지에다가 지구촌의 공장이자 시장이라는 중국을 코앞에 두고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진영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용인 특례시 정도로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큰 그림과 큰 틀이 잡히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와 수지부터 대한민국의 최고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수지 개발 초창기부터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수지와 용인을 잘 압니다. 그동안 용인시 음악협회장, 용인시 자유총연맹 여성총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수지 미래포럼 고문, 제9대 국회의원, 제9대 경기도의원,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그리고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에 이르기까지 제 삶의 전반은 수지에서 수지인으로 수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일할 때도 지역의 교통,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품격의 수지를 완성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것도 진짜 수지 사람 권민아 이런 꿈과 열정을 동료 시민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열렬히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권민아는 품격의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수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도 말대만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을 한 권민아가 중앙과 연계해서 꼭 해결하겠습니다. 도의원 시절 수지의 비전 정책 제시로 발의했던 경부고속도로 스마트 IC 설치, SRT 유치를 위한 예산 마련과 차량 기지창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과 동백성복 신봉 경정철 신설 부분도 지자체 간의 합의와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개통되는 GTX 구성역과 수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및 마을버스 연계를 신설하고 신분당선 요금 인하, 서수지 IC 통행용 인하, 마을버스와 강역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을 축소하고
수지 주민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교통 분야의 마지막 단추를 제가 이번에는 꿰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도 의원으로서 경부고속도로 IC 설치와 SRT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꼭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국토위를 가야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 톨게이트 생각도 못했습니다. 톨게이트가 660억 들어서 그때 당시 시장님이 안 된다, 못한다 했을 때 건민아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스마트 IC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스마트 IC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두 개의 스마트 IC만 해달라고 제가 졸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에 스마트 IC로 계획이 잡혀 있지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산 건민아가 갖고 오겠습니다. 저는 표를 급급해서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모두들 표를 위해서 SRT 동천 역사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이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지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왔을 때도 SRT 용인역을 주장했던 거는 SRT 용인역만이 가능성이 있고 빨리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를 포기하고 진정성을 갖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간이 된다고 수지구가 발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혜택을 받는 게 우리 상현동입니다. 상현동, 성복동, 신봉동, 동천, 풍덕청동과 가장 빠르게 연계해서 다이렉트리 가는 마을버스 만들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일해본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수지 지하선 3호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어느 후보든지 지금 공약에 넣습니다. 그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파악하면서 말하는 후보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줄 건 주고 뺏어올 건 뺏어올 수 있는 협상의 카드, 협상의 달인 권민아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발로 뛰는 의원이라는 거는 이 공약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어디서 베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든 공약입니다. 신봉동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로를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들어오는 초입이 너무 막힌다.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한 3시간 서봤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정말 막혀서 낮 시간에도 그렇게 막히는 걸 보고 우리 수지에 정말 난개발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저는 생각하면서 신봉동, 동천동, 상현동, 풍덕천동 도로를 확장하는 데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캠프에서는 지금 발표한 최초의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혀있는 동네가 신봉동하고 동촌동, 고기동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고기와 의왕을 연결하는 터널을 신설하겠다고 새로운 공약을 넣습니다. 막혀있는 한 곳밖에 길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하지만 고기 의왕 터널을 뚫어놓으면 우리 동촌동과 신봉동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막히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초로 내놓습니다. 고기 의왕 터널 건민아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수지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30, 40대 엄마들의 교육과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경기도 도의원 때 가장 발빠르게 사물 인터넷 수업을 학교에다 유치하였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시범으로 했지만 제가 만약에 또 당선이 됐으면 이거를 분명히 꼭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지에 첨단 교육 특화 구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AI 사물인터넷 수업을 정규화 수업으로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핀란드식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우리 수지가 교육의 본 공간인 수지가 먼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인 학생들에게 대치동 일타 강사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누구나 출발선이 같은 교육 수지런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서울런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시는 엄마들이 대치동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지도 정말 대치동까지 가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좋은 강사 선생님 수업을 들 수 있는 환경을 권민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원에서 매일매일 말씀드렸던 저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체교원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한다 그랬더니 완전 폐지냐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문제가 많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학교에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학교 현장에 아이들에게 예체능 수업으로 아이들이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가 폭력중재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말 전문가 집단이 면밀하게 아이들을 이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육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이야말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학폭위로 인해서 고소고발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반드시 학교 안에서는 바른 교육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 안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없애고 교육청에서 전문가 집단이 폭력중재위원회를 저는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을 전공한 권민아가 융합콘텐츠로 브랜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정동 카페거리 처음에는 굉장히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화 콘텐츠를 넣어서 지금의 4만 명이 방문하는 보정동 카페거리 우리 보정동 카페거리에 계시는 분들과 권민아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지에도 이런 브랜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지는 굉장히 문화 시설이 부족하고 공원 시설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봉수지 공원에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공연장 등 테마별 문화복합시설을 유치해서 수지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상현삼동에 전세살이하는 행정복지센터, 정말 우리 상현삼동 시민들의 그런 복지센터로 새로 건립하고 상현일동 신곡서원 문화공원 조성과 성북동 동촌동에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용인에 와서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는 음악회랑 버스킹 공연 아시죠? 네, 그거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문화예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탄천음악제, 거리 패션쇼 등 컨텐츠를 입혀서 우리 지역의 상권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수지가 먹고 사는데 배드타운이 아닌 이 안에서 정말 이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넷째, 수지구의 복지 문제를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영유아 공립 종일 돌봄센터 건립과 청소년 건강센터 설립, 심리상담, 진로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아프면 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아주대학병원,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있는데 무슨 응급실이 필요하고 무슨 24시간 병원이 필요하냐. 하지만 아프면 거기도 멉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멀죠? 예. 네. 저는 수지에 24시간 열 수 있는 병원과 응급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책과 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은 마을버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임승차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용인은 그냥 지하철만 무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상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지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광교산을 중심으로 수지의 수변 산책로와 등산로는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탄천 수질 개선 및 주변 환경 개선, 아울러 미세먼지 방지 및 좋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완벽한 건강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상일 시장님께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분당은 탄천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하천과에서 합니다.
저희 수지도 탄천가를 신선해서 탄천에 대한 예산을 정말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늘상 다니는 탄천이 수해가 날 때마다 다시 뜯어고쳐서 하는 그런 탄천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탄천, 물이 깨끗한 탄천, 냄새나지 않는 탄천 만들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생 대변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 안하, 1인 가구 세금 부담 경감과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0원, 사업자 간이 세금 기준 1억 원, 청년 경제 자립 지원 확대, 스타트업, 메이커 센터 건립 및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 등 국민 여러분의 고충을 대변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이자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이 문제를 여야를 망돈하고 저희가 정치하는 국회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지 동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의석수를 무기로 횡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과 망설임 없이 맞서 싸우며 도덕과 공정과 상식이 중시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어려운 곳에 희망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만연된 부패 카르텔을 끊어내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벤 담화를 통해 소통의 공감과 정책을 했던 것처럼 권민아 민생 대변인으로 여러분이 곧 주인이 되는 감동의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총선의 승리는 권민아입니다. 수지 동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